육묘 구경 한번 해봅시다. 전복했는지 20일 됐대요. 자. 관찰은 이 한반대기 전체를 다 보고 그리고 세부를 보는 거예요. 자, 세부를 이런 게 이제 온도장이에요. 온도장. 자, 20일 됐으면 대가리 막았잖아. 대가리 막았고 이게 이제 한 개, 두 개. 이게 뭐 두 개, 세 개네. 하나, 둘. 이게 겨순이에요, 겨순. 자, 이 겨순이 안 막히게 하는 게 기술이에요. 저게 막히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. 자, 왜 막히냐? 온도, 고온, 저온, 그리고 물, 약, 비료, 이런 모든 부분들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. 한번 봅시다. 그런 부분을 잘 보고, 그냥 보면 이뻐요. 잘 키웠어. 자, 항상 잘 크고 있다. 병이 있나 없나 잘 보시고, 두 번째가 뿌리예요. 뿌리가 잘 나왔나 안 나왔나. 뿌리가, 자, 이 뿌리. 뿌리는 한 번씩 저렇게 확인을 해 봐야 돼요. 대가리 맞고부터 뿌리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. 앞으로 5일 안에 빼야 될 건데, 5일 안에는 정식을 해야 되겠죠. 요즘에 고맙단 말을 좀 많이 들어요. 뭐가 고맙냐 이렇게 물어보면, 확실히 육묘하는 게 많이 편해졌대요. 자, 업자인 제가 농가를 다니면서 농민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온도, 물, 습도예요. 온도, 물, 습도.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. 자, 봐요. 지금 32도잖아. 이 온도가 높아졌을 때 작물이 막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니까, 이 온도 부분, 그리고 이 습도 여하에 따라 균이 발생하는 거니까, 자, 이 부분을 좀 중요시 얘기해야 돼요. 이게 아마 재배론에는 달 거예요. 육묘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온도, 물, 습도 이것만 잘 맞춰내면 돼요. 열매가 달리면서 작물이 약해지는 거니까, 자, 그게 중요한 거고. 이 농가도 지금 이쁘게 잘 키운 거예요. 이 정도면 이뻐. 여기서 좀 더 이쁘게 하려면 온도 조절이 들어가면 좀 더 잎이 더 쓰고 더 막 힘찬 느낌이 나요. 자, 저는 업자니까 이제 비료는 또 팔아야 되겠죠. 비료는 진하게만 쓰면 돼. 진하게만. 자, 좀 자주 쓰되 진하게만 안 쓰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2차 피해가 확실히 없어요. 자, 그리고 저는 농가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많이 쓰는 제품을 좀 권하는 입장이에요. 많이 쓰는 제품들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니까, 대중성이 있다는 거니까. 자, 육묘를 함에 있어서 무언가 특별하다 이런 건 없어요. 병이 없고 뿌리만 잘 나오면 됩니다. 그게 포인트입니다. 자, 덥다. 이제 한 35도까지 가겠다. 34도네요. 자, 35도에서 37도, 35도 넣으면 천장 열면 됩니다. 그런 식으로 너무 고온으로 키우는 건 안 맞아요. 필이, 물, 온도, 습도. 이게 육묘의 포인트입니다. 자, 요거를 잘 생각하세요. 이상입니다.